안녕하세요. 일월성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숙입니다. 2021년 12월달 띠별 운세를 갖고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 띠는 뱀띠죠. 뱀띠. 이제 뱀은 이제 순환 시절이 왔죠. 이제 복면하러 들어갔으니까요. 그래서 뱀띠들이 원래 좀 머리가 영리하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분들이 많으시고요. 또 어떻든지 간에 손해를 많이 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아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9월 9일이 지났잖아요. 이제 뱀들은 다 동면하러 겨울잠을 긴 겨울잠을 달려고 뱃속에다 영양분을 충분히 넣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겠죠. 자, 이제 12월 달 이제 운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전은 이제 모아놓은 것은 가지고 좀 어떤 잠시 아까 쉬었다 가라는 운세들이 접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사업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더욱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고요.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 준비하셔서 내년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부부간의 운세는 그렇게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부간의 운세는 좀잘 지켜서 부부간의 저기 티격이 없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조심해야 될그 뱀띠가 이번 달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. 그 싸우면은 손재가 일어나고 손재수가 빈번하게 비치니 이번 달에는 손재가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주 팔자를 가지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